네네. 우와. 이야, 완전히 골드풍이네. 어, 되게 고급스럽다. 네. 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야, 우리 그 멋있게 입고 왔냐? 예,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CF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앉아, 앉아. 네네. 네. 아, 회장님이 날 이런 데 불러주시고 이거. 아이고. 회장님. 예. 아이고. 그래서 너는 예. 이 방이 아니라 저쪽 방인데? 아, 저쪽 방. 예. 거기 저쪽에 탕수육 시켜놨어. 예, 예. 오, 탕수육요. 여기는 네. 여기는 저기. 맞아, 맞아. 네. 놀래고 있어. 예. 앉아. 아유, 잘 지냈어? 네. 예, 아, 예, 잘 지냈어. 야, 명훈이가 보니까 팬들이 많더구만. 예, 예. 댓글에 예. 보니까 우리 네. 명훈이 응원하는 팬들이 엄청 많대. 예. 여자 팬들도 많습니다. 어, 그렇죠. 예, 아직 유부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좀 커요. 그렇죠. 예, 어우, 회장이 뭐 유부남 아니었으면 난리 났죠. 뭐 댓글 봐, 난리 났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뭐 좋은 성적으로 우승 상금을 어? 많이 땄으면. 어, 예. 어, 아유,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유, 예, 아유. 아유. 야, 준우승하더니 벌써 네. 이 저 피부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야, 광, 빛이 난다, 빛이 나. 오늘은, 아, 우리 출전하는 선수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동생들을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 네, 아, 오늘 부담 갖지 말고. 네. 여기는 뭐 들어올 때 벌써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죠? 예, 예. 황금색으로 어. 되게 비싸 보입니다. 또, 내 퍼트가 또 황금색. 아,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여기하고 잘 분위기가. 금색 진짜 좋아하시네. 어. 여기 또 짜장면이 되게 맛있어요. 아, 짜장면. 짜장면으로 곱빼기를 하나씩 먹고 배를 좀 풍만하게 한 다음에 아, 오셨네. 아, 예. 아. 일단은 동파육하고 오리고기는 네네. 제가 특별히 주문할 테니까 네네. 나머지 개인 네, 식사 네. 식사만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명훈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회장 픽으로 네네네. 어떻게 보면 회장 백으로 올라온 건데 예 네, 맞습니다. 회장님 백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 그래도 3등 정도 했으면은 그렇게 회장님 이름에 먹칠은 안 하나 먹칠 했어요 지금 했습니까? 네. 저는 1등 안 나고 소원장담을 했는데 예 네, 어쩐지. 아니, 좋아! 게린, 게린, 게린! 와이스! 어우, 감사합니다. 넘어가! 어디 왔어? 오비 났어요. 저는 저랑 싸웠어요. 졌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버디! 어,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버디! 어, 명훈아! 예, 야, 올라간다, 3등으로! 정명훈스럽지 않았다. 왜냐면 정명훈은 대담하고, 뭔가 되게 담담하고, 아, 제가 왜냐면 정명훈을 이기고 싶어서, 아, 골프를 그랬어요? 치다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명훈 씨한테 늘 졌구나. 거의 졌죠. 예. 초창기 5, 6년은 끌려다녔죠. 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명훈 씨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만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이 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내성적이라
별로 말도 없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남자끼리 말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남자랑 있을 때는 말을 거의 안 하고요. 네. 여자랑 있을 때는 진짜 정말 신동엽 선배, 유재석 선배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랑 치면 잘 쳐요. 아. 여자랑 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최혜지 프로도 막 이겼어요. 3원 더팔 쳐가지고 그때 3원도가 4원 더팔 쳤지. 얼토당토하게 이제 결혼을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왼쪽이 이렇게 좀 리드돼서 이렇게 굳이 힘을 확 줘서 아. 와, 대박. 저번에 진 거 진짜 나한테 복사로 나온 거예요 혹시? 아, 복사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가 여자랑 치면 조금 약간 멋져 보이고 싶은 막 그게 있어서 좀 더 잘 더 세게 세게 휘두르고 몸을 더 돌리고 약간 그런 건데 이번 스골빅에서는 이제 치다 많은 샷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오비를 나면은 너무 점수를 잃어버리고 그걸 만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치면서 처음 보는 구질을 저한테 그러니까요. 봤어요. 우리가 한낱 돈 몇 푼에 그렇게 네. 그렇게 우리가 변기수 씨, 야 네. 변기수 씨 뭐 이렇게 가다가는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상금을 다 최수 씨 드렸어요? 세금이 72%인 줄 알아요. 제 네. 와이프는. 이거는 그러면 이건. 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미 다 없을 테니까 지금 나갈 때는. 근데 이제 가족 여행을 가기로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예, 양 친가 부모님 다 보시고 예, 장인어른 장모님 야. 이쪽 해가지고 뭐 비싼 데는 못 가겠지만 그 금액에 맞춰서 와. 우리 예, 한번 모시고 가자. 그 효자노로 예. 야 우리 정기선 씨. 어 왔다. 아 이거 왔네. 우리. 우와. 진짜 통으로 나오네. 자 그러면 야 동파육 야 이걸 빼가라고 먹어야 제맛인데 동파육을 맛있게 먹는 방법 뭔지 알아요? 저 두 개를 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돼. 저걸요? 한 입에. 그게 제대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도전 한번. 네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 맛을 천천히. 아니 이거 지수 씨 제가 직접 드릴게요. 아 입에요? 네. 천천히. 그죠? 예. 네. 딱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자, 아니 우리 지수 씨는 제가 직접 드릴게요. 아 입에요? 네. 시즌 2에서 당당히 우승을 하신 어미새 같으신데요? 예. 네. 우리 변지수 씨한테 제가 동파육을 드리겠습니다. 아, 음식도 우승감이네. 음식 먹는 것도. 그러니까 이 육즙이 예,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아 두꺼운데 이 금방 없어지네요. 이거는 절대 잘라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입안에 가득히 아주 그냥 꽉 차게 넣고 천천히 와 동파육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 와 진짜 맛있다. 북경오리가 나온다. 안녕하세요. 네 북경오리가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선생님. 아이고 저기 야빙이랑 전병이랑 예. 네. 이제 야채하고 여기 저희 특제 소스랑 해서 껍질하고 이제 맛 밑에 보시면 네네 또 닭가슴살 오리 가슴살이 있어요. 아, 네. 오리. 네. 같이 껍질하고 고기하고 같이 싸서 이렇게 북경 요리를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드십니다. 먹어 맛있으니까 먹어라 드시거든요. 네. 극찬입니다. 진짜 와. 동파육 진짜 그렇게 먹으면 포만 가는 거야. 그래. 잘라서 먹으면 안 돼. 동파육 처음 먹어 막. 오랜만에 또 우리 모여서 네.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또 동료 선수들 생각나네. 네, 어떻게 저희만 먹기 미안해. 네, 같이 고생했는데 내가 네. 다 초청을 못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뭐들 네. 하나? 가장 뜨겁게 달구셨던 전반과 후반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기억나는데요. 이종혁 형님. 아, 종혁이. 네. 이종혁 씨. 네. 이게 뭐? 여보세요. 아, 종혁이냐? 아, 예. 아이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간 시합 끝나고 나니까. 터치세요.
양파를 두 번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아, 제일 없애버리고 싶었던 장면은 어느 장면이에요? 실제 보니까 그냥 전반 통편집이요. 아, 통편집. 아이고, 저 자취가 땡겼다. 어디 갔어요? 양양양양양 양냐라 양양양양. 이번 대회에서는 사실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으니까 네. 다음 대회에 우리 이종혁 씨의 멋진 샷을 기대하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종혁 씨 저 연습 많이 하시고 네. 좋은 대회 또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연습해 놓겠습니다. 네네. 또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네네. 깜짝 놀란 선수가 있어요. 홍록기 씨. 아, 그 초반에 돌풍의 핵. 와. 네. 홍록기 선배. 저희 세운데 홍록기 선배로 바꾸겠습니다. 굿샷. 아, 굿샷. 어휴. 나이스. 아, 굿샷. 오, 나이스 팟. 나이스 팟. 홍록기 형님. 축하드립니다. 현재 1위 달리고 계십니다. 네? 뭐야, 왜? 여보세요. 어? 아유, 홍록기 씨. 아니, 무슨 뭐 저기 아, 누워 있었어요? 어. 발딱 일어나세요, 이제. 아, 일어났습니다. 아, 저 회장님 전화한데 저 발딱. 아, 예. 방송 나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했다고들. 아, 처음에 못 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그 처음에, 그러니까 전반에. 아, 전반에. 예, 그래서 아니, 의외로 너무 잘 쳤다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망신은 당하지 말자. 망신 당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회장님보다 회장님 시즌 1 때보단 덜한 망신을. 양파. 오. 저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일 매력 스골빈만의 매 뭐라고 봐요? 나오시고 나서 느낀 점. 저는 대회 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대회 룰. 처음에는 사실 조금 팍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스골빅이 끝나고 나서 느낀 건데 아, 그게 스골빅의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실력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다시 스타골프 빅리그에 출전한다면 네. 목표 등수? 3등. 3등? 오, 굿샷! 굿샷!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우승 후보? 근데 박광현 씨는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연습장일 수도 있어요. 네, 여보세요? 광현 씨. 준호 형인데 네. 혹시 저 어디 연습장이니? 아, 지금 스크린이에요. 아, 스크린이에요. 봐, 이거 봐. 네. 박광현 씨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봤는데 좀 아쉬웠어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예. 실망했다. 아이고. 그거밖에 못 치냐. 아하. 그만 거기서 그만 쳐라. 그만 쳐. 반응이 그 정도로 그 정도로요? 아니 왜 못 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시즌 2가? 멘탈이 좀 약해요. 아, 멘탈이.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골프를 제일 잘 친 탈 보면 예. 마음의 상태가 잔잔한 호숫가 같아야 되는데. 아, 어수선하면. 갑자기 누군가가 돌 하나 딱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요. 아, 이 잔소리에 약하구나. 네, 뭐 약간 굳이 주변 환경 이런 거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라. 우리 형 진짜 많이 약해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네, 그럴 맞습니다. 수 있어. 네. 아니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거 느껴요. 버디 펏.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우. 멘탈이 너무 약하다. 제일 마음속으로 최대 강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요? 네. 저는 형이랑 치면 잘 못 칠 것 같아요. 아, 저랑요? 되게 진지하게 어수선하게 치셔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어수선하게. 그러면 제가. 제일 무서운. 네네네. 제일 무서운 거는 변기수 씨가 제일 무서워요. 아, 변기수 씨. 멘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실력으로 따지면은. 이재모가. 아. 형,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재모가 제일 무섭죠. 서로를 또 잘 알기도 하고요, 스타일을. 아. 네. 그래서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지는 스타일이라. 아, 둘 중에 하나는. 아,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대회 때 꼭 3위 안에 드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씨 고맙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죠. 네. 오늘 근데 세 분 다 워낙 사실은 이번에 도끼를 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박광현 씨 되게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많이 네. 좀. 네. 왜냐면 이런 힘들었어요. 박광현 하면 그래도 자신감. 골프 뭐 샷 멋있고 네. 잘 친다고 소문났는데 주변 사람들도 골프 그만해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너 지금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면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 경기 이제 순위를 다투는 경기에서는 참 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골빅이 정정당당 이제 승부를 펼치는 건데 사실 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힘든. 맞아요. 그 한 번을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멘탈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입니다.